안녕하세요. 물고기장수입니다. 오늘은 5월 23일 목요일이고요. 물 때는 7물입니다. 네, 오늘은 그래도 배가 좀 나왔어요. 배도 좀 나오고 생선양도 조금 늘었습니다. 오늘은 서영안강도에가 10척이 있는데 380상자고요. 그리고 안강망배가 15척이 있습니다. 2220상자. 그리고 자망배 한 척이 있는데 자망배 한 척은 잡아가 70상자 있습니다. 총 26척에 들어가 있고요. 2670상자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도 배들이 이렇게 좀 들어와 있었고 생선들도 좀 다양한 생선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어떤 생선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뭐 전체적으로 안강망배들이 많이 있고요. 흥서가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쪽 끝으로 자망배 한 척 있는데 저건 좀 이따 한번 살펴볼게요. 흥서들이 거의 대부분 많이 보이고 있고 잡어들은 그렇게 많지 않네요. 소형배들이 10척이나 되지만은 양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양은 배척수에 비해서 많지는 않습니다. 이쪽에도 뭐 풀치들, 새띠갈치, 그리고 띠가 없는 갈치, 그리고 마리갈치들 보이고요. 이쪽 밴댕이도 있네요. 참돔, 아직도 참돔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사이즈의 참돔부터 40미, 30미, 20미, 10미, 15미, 2미짜리도 보이고요. 덕자와 꽃게들, 우럭도 보이고요. 갑오징어도 소량 보이고 있습니다. 이쪽은 숭어도 보이고, 보고, 박대도 보이며, 장대 또는 양태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이쪽은 홍성어가 작은 거, 큰 것들 따로 놔뒀네요. 이렇게 되면은 가격이 또 더 비싸집니다. 이쪽도 뭐 작은 것들이 좀 섞이긴 했는데, 큰 것들 따로 놔뒀고, 아주 작은 것들만 따로 이렇게 빼고 있네요. 지금 여기 서해안 전체적으로 중국 외국인 바이어들이 지금 많이 붙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황사를 구매하기 위해서 중국인들이 지금 황사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대가 계속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은 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더 오르면 더 올랐지 떨어지지 않을 것 같고 지금이라도 빨리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이쪽도 황사들이 나와 있는데 황사가 예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이쪽은 또 꽃게들 보이고 있고요. 참돔도 아주 큰 것도 한 마리 보이네요. 두 마리 있네요. 큰 것도. 그리고 민어. 이제 좀 있으면 또 민어철이 다가옵니다. 여름 보양식으로 드시는 민어. 예전에 뭐 왕들이 드셨다는 그 민어인데요. 보양식으로 많이 드신 것 같아요. 민어도 뭐 살짝 말씀드리자면 머리부터 꼬리까지 뭐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탕까지 그렇게 머리 넣고 끓여내면 뭐 사공처럼 뽀얀 국물이 나옵니다. 좋아요. 이제 큰 생선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렇게 큰 생선들을 이렇게 탕을 이렇게 끓여내면 국물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사골 육수처럼 건강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건강한 맛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좋은 것 같네요. 그리고 이쪽은 밴댕이, 갑오징어 나와 있고요. 이쪽도 황사가 된 그거 잡는 것들이 막 섞였네요. 마찬가지고 잡어들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잡어들이 많이 없고 이쪽도 뭐 밴댕이, 황서거, 간재미, 꽃게 그리고 이쪽은 또 갈치들 소량 보이고 갈치가 또 많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병어도 안 보이고요. 병어도 아주 소량만 있습니다. 병어 가격대가 상당합니다 지금. 이쪽도 황서가 돼 있고 간재미
밴댕이, 뭐, 농어, 백조개, 이서령 있고. 오늘도 생선이 그렇게 다양하진 않네요. 배척수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양의 생선들이 나왔습니다. 네. 이쪽도 우럭과 덕자. 덕자가 병원은 제가 앞전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조금 다른 생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생선이 아니라 뭐 크기로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크기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모양새부터 조금씩 달라요. 맛은 또 비슷한데 조금씩 변 차이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도 이렇게 배가 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상인들도 지금 바깥에 차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저도 일찍 왔는데 저보다 더 일찍 오신 분도 계시고 오늘은 그렇네요. 요새 참 많으신 분들이 여기 새벽부터 이렇게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도 이제 장사를 하는 입장이지만 이분들에 대한 감사를 계속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새벽 여기 수협 직원분들도 새벽 일찍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또 정리도 하시고 지금 이제 경매 준비도 이렇게 하시고 되게 힘드실 것 같고, 그 외에도 뭐 많은 분들이 이 관장 일을 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이제 낮에 너무 덥죠. 너무 더우니까 더운데 항상 물 좀 많이 드셔야 될 것 같더라고. 저도 요새 물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이제 날이 너무 덥다 보니까 갑자기 조금 좀 이렇게 주변에 보면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도 또 힘들더라고요. 갑자기 날이 더워지니까 좀 몸이 또 적응해갈 시간이 좀 필요한데 좀 힘든 것 같습니다. 항상 다니실 때 조그만 물병이라도 하나 들고 다니시면서 수분 섭취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영상 보시는 분들 보면은 젊으신 분들보다는 좀 어르신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뭐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좀 다 건강을 좀 걱정하시고 이제 관리를 하시는 연세시니까 항상 좀 건강관리 잘 하시고 이렇게 미리 예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운동 많이 다니실 텐데 운동 다니실 때 물 한 병 꼭 들고 다니십시오. 네, 오늘도 햇빛이 강할 것 같으니까 햇빛도 잘 피하시고 항상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물고기 장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